평균 제작 과정 6개월, 25번 남짓의 공정 과정, 낮은 칠기와 쌍벽을 이루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온 전통 공예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왕족 공예다. 왕과 왕비들 애장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는 숯불 하나.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 과정을 견뎌내며 수백 수천 번의 다듬이질을 이겨내며 종이장처럼 얇은 미세계의 캔버스가 됩니다. 숯불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숯불에 혼을 불어넣는 그는 화각장 이재만입니다. 인천 간석동 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이재만 화각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작업실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작업실에 앉는 시간. 4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안 작업입니다. 그렇죠. 뭐 이 도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잡음이 없고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머릿속으로 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야 아, 잡념도 없어지고 또 그 손이 굉장히 그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부드러워요. 이 억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예를 뭐 손이 떨린다든가 약간의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새벽으로 도안을 그리게 되면 일단 안정이 되고 마음이 수련해지니까. 무려 25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화각공예. 그 시작이 바로 이 도안 작업입니다. 오늘 그의 세심한 손끝을 통해 그려지는 것은 바로 한 쌍의 봉황. 이재만 화각장의 붓꽃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도안들은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죠. 그의 화풍을 굳이 분류하자면 민화에 속하는데 흘려그린 듯한 전통 민화는 그 특색을 달리합니다. 이재만 씨가 그리는 그 화각장 공예의 그림은 아주 도안적입니다. 아주 그래픽 디자인적이죠. 아주 섬세하긴 하지만은 아주 사실적이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립니다. 아니면 조선시대의 그림, 화각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이재만 씨의 작품은 이제 대상력이 좋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린 그런 것 장점이기도 하고. 하나의 도안을 완성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달에서 최대 1년 이상. 작은 화각함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안 작업만 평균 한 달이 좋게 걸립니다. 공정이 까다롭고 재료가 귀해 궁중예술품으로 납품된 화각공예. 화려한 색감과 무늬 덕에 여성의 기물로 많이 애용됐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화각공예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각공예는 우리 전통공예 중에서 조선시대에 아주 성행했던 건데 외국엔 없습니다. 이게 쇠뿔을 이용하거든요. 쇠뿔을 종이장처럼 얇게 갈아서 그 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목공 기물, 목재로 만든 상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 기물에다가 붙입니다. 그 쇠뿔과 쇠심질이 각궁을 만드는 우리 전통적인 활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아주 중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 만드는 재료로 정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 기록을 보면 소가 죽었을 때 정부에서 나라에서
죽은 숫자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고 쇠뿔을 다 공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원래 만들기가 힘들고 제품값이 비싸니까 공중에서 많이 이제 썼던 거죠. 이재만 화각장이 작업실을 나섭니다. 화각장 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숯불. 건강한 숯불의 상태를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숯불을 육안으로 선별할 줄 아는 것도 화각장이 갖춰야 할 덕목. 큰 거래. 요즘은 이제 그 숯불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지역이나 뭐 이런 큰 병들이 와가지고 소들을 이제 이렇게 병이 와서 묻어주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숯불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반평생 넘게 화각공예와 함께해온 그가 육안으로 좋은 숯불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의 건강 상태. 건강함으로써 거기 모든 그 숯불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를 보게 되죠. 근데 이쪽에 지금 보면 이 가운데 쪽이 주 건강한 소들이 아주 이렇게 있고 아주 그 몸체도 좋고 그 골격이 잘 살아 있으면서 숯불도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숯불이 주로 여기 세 마리가 그러네요. 지금.